안녕하세요. 2월 2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때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낳은 부모들이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고서 부모들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가 다 자기가 예언한 말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털옷을 입지 않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요 땅은 어려서부터 내 생활 터전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나의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내 백성의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네, 어느덧 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어제도 그랬지만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날에. 이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묵상해 보면서 그날에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이 생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스가랴 말씀 마지막까지 향해 가면서 아마도 이 스가랴서 이 예언서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때가 그날이라는 그 표현이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선지자와 함께 같이 그 성전 재건을 힘차게 시작하고 이제 중간에 어느덧 그 마음에 인간인지라 약간 정체된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좀 그 이제 성전 재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에 그 상황들이 조금은 정체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예언자가 다 자기가 예언한 말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털옷을 입지 않고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는데
누군가가 인터넷상에 영상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택시 안에 설치된 CCTV였는데 블랙박스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이제 그 젊은 손님이 승객이 내릴 때가 됐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데 바로 옆이 우리 집인데 거기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게 이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하면서 도망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 승객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그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딜 봐서 제가 그를 사람 같아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이 집이니까 제가 빨리 가서 이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막 그렇게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쩔 수 없이 이 택시 기사가 보내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승객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택시 기사의 자녀분이 되는 사람이 그 블랙박스의 내용을 올린 겁니다. 누가 봐서 내가 그를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항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문득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에 지금은 SNS에서 이렇게 개인 이제 신상과 그리고 뭐 상황들 그리고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는 것들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예전에는 그게 이제 발달되지 않았을 때 막 개인의 그 미니 홈피라고 해서 올린 이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그 올해 이제 고3이 된 그 첫 아이가 좀 아기 때였어요. 그때 그 아기랑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잠깐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올린 사진을 보고 그 댓글도 지금처럼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전도사님 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댓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의식하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나들이 그냥 잠깐 밖에 나가서 사진 찍은 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복장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젊은 이제 부부나 아니면 가족 나들이로 가서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는 걸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표시가 났던 거죠. 오늘 사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트롯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예언자들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또 구별된 옷을 입었나 보죠. 근데 이때에 이제 여러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민망한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옷을 입지 않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농부요? 땅은 어렸어부터 내 생활 터전이었다. 나는 원래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자기의 모습, 자기의 행동이 부끄럽고 그리고 드러내 보이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할 때 입었던 그런 구별된 옷이라고 해서 입었던 그 옷을 입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누가 봐도 전도사 복장, 누가 봐도 전도사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손가락질, 그리고 그런 비판 받는 이런 일련의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왜 저런 결정을 할까?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남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는 그런 행동, 말 한마디였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거짓된 예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가 너무나도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이 들켜서 부끄러워서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을 입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저에게 그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하게 그리고 항의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는 지내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구별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짓 예언자들처럼 아니에요. 누가 봐서 어딜 봐서 내가 그런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회피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은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행동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는,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복장과 내 모습과 내 행동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를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보여질 정도로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